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키스 식스센스, 극본 전유리 연출 남기훈, 는 입술이 닿기만 하면 미래가 보이는 예술과 오감이 과도하게 발달한 초예민 민호의 아찔한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다. 앞서 예술, 서지혜 분, 의 특별한 능력을 다룬 키스편과 민후, 윤계상 분, 의 뛰어난 오감을 다룬 감각편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오감이 과도하게 발달한 민후, 미래를 보는 예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첫사랑 비려, 김지석 분의 흥미로운 삼각관계가 엿보이는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키스 식스센스가 윤계상, 서지혜, 김지석의 감각적 메인 포스터와 함께 메인 예고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먼저 메인 포스터는 입술이 닿으면 미래가 보이는 예술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을 표현한 신비로운 오로라를 배경으로 민호와 예술, 필요가 함께 서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세 사람의 관계. 말끔한 수트 차림에 냉철한 눈빛까지 장착하고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민후에게 예술은 스스럼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예술의 옆에는 또 다른 남자, 필요가 서 있다. 예술이 민후에게는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팔꿈치를 이용해 은근히 자신을 밀어내고 상황이 영 못마땅한 필요다. 이 삼각관계가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대목이다. 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 영상에서는 그동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예술이 본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민호와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졌다. 재우기획 기획팀 에이스로 활약 중인 예술은 광고주님 앞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는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찬임이라 불리는 기획 1팀의 팀장 민호의 부사수. 두 사람은 일 때문에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지만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민후로 인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입맞춤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예술은 민후와 하룻밤을 보내는 아찔한 미래를 보고 만다.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던 상사와의 19금 미래를 본 예술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친 필요가 세 번만 만나보자라고 찾아온다. 원수보다 못한 사이의 상사 민후와 전 남친 필요 사이에서 예술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키스 식스센스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다. 제작진은 예술은 우연한 사고로 민후와의 입맞춤을 하고 그와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보게 된다. 문제는 예술이 본 미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점이다. 예술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더불어 입술이 닿으면 미래가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예술의 지난 연애, 또 다시 찾아온 전 남친과의 재회 등 필요와의 또 다른 로맨스 서사도 기대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스 식스센스는 25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공개된다. 가수 이준혁이 신곡 콘셉트 포토와 재킷 이미지를 선보이며 컴백 열기를 끌어올렸다. 소속사의 메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공식 SNS를 통해 이준혁의 새 디지털 싱글 세탁소에서 만나요 콘셉트 포토와 재킷 이미지를 순차 공개했다. 공개된 콘셉트 포토에서 깔끔한 화이트 셔츠로 스타일링한 이준혁은 새하얀 이불 아래 따뜻한 눈빛과 청량미 넘치는 비주얼을 뽐냈다. 또 다른 겉속 이준혁은 싱그러운 잔디밭을 배경으로 자전거를 세운 채 어딘가를 응시하거나 봄바람을 만끽하고 있다. 싱그러운 소녀미와 봄을 그대로 담은 듯한 화사하고 포근한 무드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공개된 재킷 이미지에서는 순수하면서도 산뜻한 매력이 돋보이는 이준혁의 모습과 순백의 배경이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를 완성해 신보에 대한 호기심을 높였다. 이준혁은 오는 9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세탁소에서 만나요를 발표한다. 이번 신곡은 JTBC 싱어게인 시즌 2 무명 가수 전 이하 싱어게인 2 종영 이후 탑 6중 최초로 선보이는 솔로 앨범이다. 이준혁의 신곡 세탁소에서 만나요 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 라인의 이준혁만의 유니크한 음색이 조화를 이룬 곡으로
지난날의 고민과 나쁜 기억들을 먼지에 비유해 세탁소에서 털어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이준혁은 이번 앨범을 통해 전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신선한 음악적 변신은 물론 밝고 산뜻한 콘셉트로 기존의 봄 시즌송과는 차별화된 이준혁표 봄 시즌송 탄생을 예고했다. 앞서 이준혁은 단독 버스킹 공연 시작에서 신곡 세탁소에서 만나요 일부를 깜짝 공개, 발매 전부터 SNS를 뜨겁게 달구며 정식 음원을 향한 리스너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탁월한 음악적 역량을 입증하며 싱어게인 2탑 6등극, MBC 복면가왕, 3연승 가왕 등 눈부신 음악 필모그래피를 쌓아올린 이준혁이 솔로 앨범 세탁소에서 만나요 또 어떤 독보적인 음악과 감성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준혁의 새 디지털 싱글 세탁소에서 만나요 는 오는 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에 앞서 이준혁은 오는 6일 오후 6시 경남대학교에서 단독 버스킹 공연 토약을 개최한다. 뉴스레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